중국은 천인 계획을 통해 세계적으로 기술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흑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등에도 연구자금 지원을 내세워 첨단 기술 탈취에 여념이 없는데 이번에는 화웨이가 한국의 의료기술을 탐내 백지 수표까지 제시했다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번 화웨이 백지 수표의 당사자는 가수 CL의 아빠로도 유명한 이기진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6일자 조선비즈 인터뷰에서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수치를 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화웨이가 상용화까지 필요한 연구비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긴 상황이라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거절하고 한국 제품으로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진 교수와 아르메니아 공화국 출신 지라이르 연구원은 전화결합소자 이미지 센서를 적용한 카메라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하는 비체혈 혈당 측정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달 28일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습니다. 기존의 체혈을 통한 혈당 측정 장치는 위생뿐만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수반해 오랫동안 개선이 요구됐습니다. 때문에 비체혈 혈당 측정 장치 기술은 여러 가지 존재했습니다. 레이저, 초음파, 삼투압, 마이크로파, 밀리미터파 등 환자의 신체 일부에 조사한 후 반응에 의한 신체 변화를 이용해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아직 측정 정확도나 재현성이 떨어지고 측정 오차가 많아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수팀이 개발한 방법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미지 센서인 CCD 카메라를 이용해 혈당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CCD 카메라를 이용한 비체혈 방식의 혈당 측정 방법을 개발한 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이 교수의 전공 분야인 마이크로파 물리학을 기반으로 CCD 카메라 기술을 결합해 혈당을 측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마이크로파는 여러분도 아시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주로 위성 등에 사용될 정도로 멀리 뻗어나가는 특징이 있으며 물에 잘 흡수되기도 합니다. 혈액 속 농도를 측정하기엔 안성맞춤인 셈이죠. 이 방법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당뇨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하루에 5번에서 10번씩 바늘을 찔러 피를 뽑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환자가 4억 2,200만 명인 것을 보면 시장성에서도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는 시제품을 만들고 기업의 기술을 이전할 때까지 수억 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이 고민을 화웨이가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화웨이는 이 교수에게 직접 연락해 앞으로 필요한 연구비 전액을 지원해줄 테니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 제품으로 상용화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며 이 교수에게 계약서를 보내 필요한 금액을 직접 적어서 회신해달라고도 했다고 조선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백지 수표 제안인 겁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교수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지원 사업에 재공모하는 등 연구비를 충당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금전 공세가 계속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두뇌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애국심만 요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